서울 이수역 근처 술집에서 남성들에게 여성 비하 발언과 함께 폭행당했다는 여성들의 주장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오르면서 하루 만에 20만 명이 청원을 하는 이게 기록입니다. 공분을 샀는데 사건 발생 사흘 만에 상황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경찰이 오늘 여성들이 먼저 남성들의 손을 쳤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여성들이 그 피해 여성이라고 할까요? 그렇죠. SNS에 글을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 글이 이제 발단이 됐는데 그 네. 글의 내용이 상당히 자극적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들이 머리가 짧고 화장을 안 했다는 이유로 여성 폄하적인 발언을 했다. 네. 소위 이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를 지칭하면서 본인들을 공격을 해서 그것 때문에 화가 나서 항의를 했고 그 상황에서 폭력이 행사가 됐고 본인들은 피해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그게 이제 SNS 글에 올라왔고 그걸 보고 국민청원에 또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루 만에 약 33만 명이 거기에 동의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그래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 내용과 약간 차이가 있는 경우가 네. 나왔습니다. 예컨대 새벽 4시에 술을 마시는 과정에 있어서 여성 두 분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 옆에 남녀 커플이 앉아서 또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네. 처음에는 그 두 팀이 거기서 시비가 붙었죠. 시비가 붙었죠. 네. 그랬는데 이 두 팀과 시비가 붙으면서 소리가 커지니까 그 옆에 앉아있던 네 명의 남성이 앉아있던 테이블에서 주인한테 요청을 합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좀 자제시켜달라. 그러니까 이 두 커플이라고 하는 두 사람은 거기서 떠납니다. 그 장소를 네. 떠나고 여성 두 명과 남성 네 명이 다시 시비가 붙게 되는 거죠. 그 중에 남성 한 명은 귀가하고 말리면서 귀가하고 남성 세 명과 여성 두 명의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경찰이 뭐라고 오늘 발표했냐면 처음 폭력이 네. 행사된 것은 여성이 남성의 손바닥을 때리면서 시작이 됐다라고까지 네. 발표를 어디까지나 그거는 이제 CCTV를 확인한 보고서. 거니까 예. 더 구체적인 경위는 조사를 봐야겠는데 사진 그 피해를 봤다는 여성들이 올린 사진을 보면 네. 그 저희가 지금 많이 가렸지만 이렇게 많이 다친 걸로 보여요. 네. 일단 여성이 뭐 저기 SNS에 올린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것처럼 나는 지금 신발에 피도 묻어 있고 뼈가 네. 보일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당했는데 네. 나도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러면서 사실 논란이 커진 거거든요. 그래서 네. 하루 만에 20만 넘고 30만 넘었던 거였는데 그러니까 일단은 이 여성도 지금 상해를 입고 굉장히 중하게 지금 다쳤다라는 것까지는 인정이 되는데요. 그게 되겠네요. 이제 이틀 전 상황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가 당초에 여성이 얘기했던 것과 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론이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오늘 이제 일이 커졌습니다. 이게 마치 남성과 여성의 대결처럼 네. 일이 커지고 청와대 청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30만 명이 넘고 네. 이러니까 오늘 동작경찰서가 부랴부랴 간단하게 브리핑을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일단은 그렇게 시비가 붙어서 네. 여성 측이 남성의 손을 친 것 같았다라고 네. 네. 밝혔어요. 그러니까 일단 네. 지금 오늘 CCTV 내용하고 그다음에 이 술집 주인을 불러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된 것인지 자초 조정을 들어보니까 일단 이 지금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여성 두 명이 무언가 좀 소란스럽게 행동을 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커플과 시비가 붙었고 그래서 좀 조용해달라고 요청을 몇 번을 더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 쪽에서 오히려 좀 남성 비하적인 발언을 해서 그러다가 여성이 이제 손을 치는 상황에서 이제 서로 이제 싸움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조금 전에 여성 상태 보셨죠? 네. 굉장히 많이 다쳤잖아요. 저게 실제 싸움이 붙었던 장소는 저 호프집 안이 아니에요. 바로 나와서 계단 쪽인데 나가면서 네. 거기에는 CCTV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남성 쪽에서는 아주 여성이 이제 본인 혼자 미끄러져가지고 계단에 굴러떨어졌다라는 거고 여성 주장은 싸우면서 남성이 밀어서 자기가 저렇게 굴러떨어져서 다쳤다는 건데 네. 결국 저 부분을 밝히는 것이 일단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나머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확보된 영상을 보겠습니다. 지난 13일 새벽 4시에 서울 지하철 이수역 인근의 한 술집 안의 모습인데요. 여성 두 명이 남성들과 시비가 붙고 아주 험한 말을 던집니다. 누군가 나서서 말려보지만 언쟁이 계속됐고요. 술집 밖으로 나오면서 저건 지금 남성이 여성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 핸드폰으로 촬영된 겁니다. 또 남성이 여성을 밀쳤다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죠. 저희가 들은 말은 그거였어요. 저희가 그때부터 기분이 불쾌해서 저기서 저 매갈 모는 이제 여성을 아주 비하하는 단어입니다. 네.
여성들은 술집에서 남성들이 페미니즘 비하 발언을 했고 술집 밖에 계단을 해서 남성이 발로 차고 밀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는 거고, 남성들은 여성들이 먼저 방금 들으신 입에 담기 힘든 험담을 남성 혐오 발언을 했고 계단으로 나가면서 계단에서 여성들이 혼자 저 뒤로 넘어져서 다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CCTV는 있는데 안에만 있고, 그렇죠. 거긴 또 음성도 없단 말이에요. 예. 밝혀내기가 쉽지 않은데 경찰은 일단 윤곽은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은 네. 그러니까 처음 어쨌든 이렇게 터치를 한 사람은 여성이 네. 맞다. 이건 분명하게 밝혀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내부에서 계단으로 나오기 전에 손바닥을 먼저 때린 사람이 여성이 맞다. 그렇지만 중요한 게 만약에 이제 그렇죠. 여성들이 먼저 시비 험담을 하고 예. 또 뭐 입에 담지 못할 욕설 굉장히 지금 저희가 뭐 표현하지 못할 예. 욕설을 했다 하고 먼저 와서 남성들 손을 쳤다고 해도 그렇게 시비가 붙었는데 나갈 때 만약에 여성들 피해 여성들 주장처럼 남성이 밀어서 예. 여성이 다쳤다면 그렇죠. 이야기 또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네. 이거는 어차피 누가 시비를 걸었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네. 그 다음에는 이거는 싸움이 됐지 않습니까? 네. 싸움이 되면 이건 어차피 정당방위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정당방위가 안 되니까 이 여성들이 폭행의 단초를 다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네.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계단에서 밀쳐서 저렇게 상해를 입었다면 처벌은 남성들이 훨씬 중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물론 누가 시비를 걸었냐에 따라서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남성들의 주장은 조금 전에 아까 그 영상에 잠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밀지마 하니까 난 안 밀었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남성이. 네. 그러니까 정말 남성이 안 밀은 상황에서 여성이 저랬다면 그건 남성들이 책임질 부분이 아닌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되는데 문제는 CCTV도 없고 진짜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만 있으니까 이게 진실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 네. 겁니다. 저희도 거기까지 드러난 사실 말고 섣불리 단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거의 뭐 남녀 간의 뭐 전쟁이라고 할 만큼 좀 걱정돼요. 네. 이거는 심한... 그냥 폭행 사건이 그러니까 저녁에 새벽에 무언가 서로 폭행 사건이 있었고 네. 그러니까 서로 싸움입니다. 싸움이 났었고 그 싸움에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경찰과 검찰에 정확하게 밝히면 되는 사건인데 일단 처음에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내용 자체가 딱 그 성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어요. 네. 내가 지금 뼈가 보일 정도인데 나도 입건했고 경찰이 늑장 대응했고 경찰이 지금 나도 입건한 게 결국 내가 여자였으니까 그런 거다라는 취지로 올려버리니까 네. 이러니까 이제 뭐 연예인들까지 지금 붙어가지고 이렇게 네. 논란이 커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진위가 문제를 확인해야 될 문제지 남녀 성대결로 가야 될 네. 문제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자 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과 또 페미니즘을 상징하는 신지혜 녹색당 위원장이 오늘 라디오에서도 논쟁을 벌였는데 그중에 한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맞을 만한 짓을 해서 맞았다. 네. 욕을 했기 때문에 뭐 먼저 욕을 했기 때문에 때려도 된다. 예. 뭐 혹은 다른 여성들도 이제는 오프라인에선 말을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요. 저는 이 사건의 경향은 상관없이 이렇게 터져나오고 있는 여성 집단에 대한 공격 같은 네. 것들은 이제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고요. 폭행을 누가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어가 있어야 돼요. 쌍방 폭행으로 지금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 영상 순서에 따르면 네. 분명히 앞에 성희롱이 있었죠. 저는 요 두 가지 네네. 구분해야 되는 게 폭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아무도 지금 확인된 바가 없고요. 네. 그런데 욕설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그리고 성적 희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지금 가해자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해자가 오히려 그분들에 해당하는 거죠. 뭐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고 지금 어떤 남녀가 연루된 사건이 터지면 사건의 정확한 팩트를 확인하기에 앞서 남녀 간의 진영 논리가 불거지고 그 싸움이 벌어지면 남성과 여성들이 달라들어서 온라인상의 전쟁이 벌어지는 현상이 그러니까요.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문제거든요, 사실은. 네. 이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휘발성과 폭발성을 엄청나게 갖고 있는 요소예요. 남성이 뭐 예를 들면 혐오 발언을 했다거나 하면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거나 이런 말이 하나가 들어가게 되면요. 사건의 본질 자체가 그냥 단순히 폭행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남성과 여성의 성대결로 가고 국민 여론들이 그쪽으로 몰아가면서 결국 이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로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번 사건도 그런 게 명확하게 드러나요. 처음에 여성들이 글을 올릴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머리가 짧고 화장을 안 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했다. 이 말이 그게 사실이라면 매우 페미니즘적 사건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게 남성이 그것 때문에 정말 항의를 한 건지 아니면 뭐 남성들은 여성들이 처음에 입에 담기 못한 말을 했기 때문에 험담을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 문제를 처음에 글을 올린 사람이 여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글을 올렸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런 식의 글이 올라오면서 결국 이 문제가 본질의 폭행의 문제를 벗어나서 이제는 남녀 성대결이나 아니면 혐오 발언 쪽으로 이슈가 옮겨가면서 엄청난 휘발성을 갖고 지금 사회적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홍대 누드 몰카범 사건부터 시작됐어요. 네. 그때 여성이 가해자라는 이유로 빨리 수사했고 구속까지 시켰다. 이러면서 여성 단체들과 또 여성분들이 굉장히 항의를 했었고 네. 그 양혜원 씨 사건 기억하시죠? 양혜원 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반에. 근데 이번 것도 마찬가지인 게 사실 이게 이 사건이 벌어졌고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처벌을 누가 받아야 되냐 문제로 접근하면 되는데 이게 여자라서 남자라서 쪽으로 접근하면 이건 앞으로 사실 수사를 경찰이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현상은 이제 좀 진짜 좀 지향돼야 하나. 과거부터 여성들이 갖고 있던 약간의 좀 상대적인 박탈감이라 될까요? 여자가 피해자일 때 경찰이 뭔가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던 모습들.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너무 크게 과장되게 퍼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는 좀 이런 대결 양상이 좀 지향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성급한 판단은 무엇보다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또 한 저 연예인이 섣불리 저 SNS에 올렸다가 나도 머리 기르기 전까지 나가지 말아야겠다. 머리 짧다고 때렸다던데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오른쪽에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가 경솔하게 글을 올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라고 네. 연예인 오초희 씨가 이렇게 가뜩이나 자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가뜩이나 우리 사회가 진보 보역이나 세대 간 갈등, 계층 간 갈등, 지역 간 갈등 근데 언젠가부터 남녀 간 갈등까지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현상이 생기면 저 백 변호사 설명한 것처럼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냐 따지기 전에 이게 남자 문제냐 여자 문제냐 따지는 그러니까요. 이런 현상이 생겨나.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뭔가 여기에도 뭔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과 사고방식들이 결국 이런 문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는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잖아요. 그게 남성이기 때문에 여성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비난을 받거나 아니면 네. 폄훼되거나 비하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될 텐데 대결에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비하를 당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들부터 일정 부분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네. 모두 다 동일한 인격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해야 하는데요. 저희 사사건건에서 지난달 2일에 가짜뉴스가 어떻게 전파되는지 분석하면서 에스더 기도 운동이라는 단체가 가짜뉴스를 유통시킨 몇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그중에 제주 퀴어 축제 현장이 왜곡 보도되는 사례는 에스더 기도 운동 단체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최진범 교수님 수고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